미역에 홍삼 비누에 쓰레기통에 아기까지 주는 거야? 어디야? 나도 받아올래. 아, 웃기다. 그렇다고 이렇게 안고 오면 어떡하니? 그나저나 왜 앞에 우리 집 앞에 뒀을까? 뭐야? 그 눈빛의 의미는? 하긴 넌 그럴 재주도 없지. 너 아직 총각이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를 얼마나 밝히는데? 내가 회사에서 내 별명이 카사노바야. 카사. 이걸 어쩐다. 주니어라 부르겠어요. 두일 주니어. 진짜 방금 넘었다. 아니, 왜 이렇게 애를 울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배가 고파서 그런 거 같은데. 세상에서 배고픈 게 제일 서럽지. 네가 그 말하니까 왜 이렇게 공감되니? 그나저나 너무 깐난쟁이라 분유밖에 못 먹일 것 같은데. 얼른 가서 분유 좀 사와라. 가는 김에 호빵 좀 사와라. 어째 입이 심심하니? 줄도? 난 아이스크림. 야, 봐라, 봐. 2,000원에서 2,000원, 2,000원. 응? 내일이 월급이라 나도 완전 그지야. 그럼 어떡해? 굶겨 죽여? 오, 냉정하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뭐가 실망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 왜 자꾸 날 그 인정머리 없는 놈으로 만드는 거야? 누가 데리고 오래? 따라와. 어디? 분유 사러. 어서 오세요. 야, 미쳤냐? 나 평생 이런 짓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해봐. 이번에 경험 삼아. 야, 그렇다고 내 분유를 훔친 애기 크기나 작아. 그러면 애기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단 얘기야?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돼? 하루 굶는다고 죽냐? 넌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난리잖아. 넌 배고프단 얘기라도 하지. 아저씨, 참기름 어딨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아, 못 찾겠는데요? 아, 바로 거기 있는데. 참기름 여기 있잖아요. 꽃이다 펴 참기름이 없네요. 다음에 올게요. 뭐야? 지금 이건 먹이겠다는 거야? 분유하고 케첩도 구분 못하냐? 씨, 내 너무 떨려서 그랬단 말이야. 분명 분유통인 줄 알았는데. 다시 가자. 아주머니. 네. 케첩이 어디 있어요? 아, 거기 끝에 있어요. 못 찾겠는데요? 아유, 그걸 왜 못 찾아? 바로 앞에 보이는데. 손님, 케첩 여기 있어요. 너무 큰데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2,000원 맞죠?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어? 어디서 도둑질을 해? 이 나쁜 놈아. 아저씨, 아무리 힘드셔도 그렇지. 아, 이 분유 한 통 값이 없으셔서 참. 아 참. 에이.
아빠!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깜빡 가는 거야? 어? 그럼 뭐야? 아저씨,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막내 분유가 다 떨어져서 그만. 예, 꼬마야. 진작 와라. 엄마가 갓난 동생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막내는 벌써 3일째 분유가 없어서. 아저씨, 우리 아빠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빠,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 어서! 아유, 그거 참 딱하게 됐구만. 응? 아이고, 오죽하면 분유까지 좀 줬겠나? 그 웬만하면 훈방조치 하지. 그래야겠죠. 자, 저 이거로 애들 밥이라도 먹여요. 괜찮습니다. 아, 누가 당신 보고 주는 줄 알아? 자, 아재, 애비가 됐으면 최소한 애들 굶기진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빠도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 자, 편한 일만 찾지 말고 저 공사판이라도 나가요. 그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그 정신 좀 차려요.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꼭! 그래, 가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놈 참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구나. 안 그러니? 다 비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말 시키지 마라. 인정머리가 없냐? 널 믿은 내가 바보다 바보. 조용히 못하냐? 애기 깨면 너 내 손에 잠들 줄 알아. 나 잘래. 거실 가서 자. 내 방에서 난리야. 이 방이 제일 따뜻하단 말이야. 애기 감기 걸려 죽으면 좋겠어? 너희 꼭 말 그때 극단적으로 하냐? 넌. 미안. 두유라, 엄마가 챙겨줄게. 마법사 지킨필드가 휘두르는 칼에 제국 병사들의 목은 붉은 피를 내뿜으며 그대로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간 팔다리를 찾느라 정신이 없는 병사들과 고통에 찬 신음이 가득한 전장의 대지는 온통 피로 물들었다. 잘한다, 잘해. 그게 애한테 읽어준 책이냐? 자더라도 깨겠다. 지켄필드는 외쳤다. 모두 죽여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라. 적들의 가슴에 복수의 칼을 꽂아라. 그들의 심장을 꺼내 먹어라. 아유, 그래. 아이고, 좋아. 엄마가 맛있는 비둘기 많이 잡아줄게.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친부모를 찾아야 돼. 프란체스카의 슬픔에 다가가지 말지어다. 프란체스카, 달리 방법이 없구나. 그 아이를 포기하거라. 왕고모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아이를 물어서 흡혈귀로 만드는 수밖에. 안 돼요. 이 아이마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는 수밖에. 지금 뭐 하는 거지?
들어와. 네? 오늘쯤 올 거라고 생각했어.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아이 이름이 뭔가요? 그냥 아가야라고만 불렀어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도윤이라고 부르세요. 네? 하지만 이 아이 여자아인데요? 이 아이 이름은 두일입니다. 그럼 그만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그럼요. 됐어요. 이제 데리고 가세요. 술 한잔 할래? 짜잔!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맞지롱. 아, 참 천천히 좀 마셔라. 아, 이게 깡소주만 마실 게 아니라 뭐 좀 안주 할 것 좀 없나? 야. 응? 부탁 하나만 할게. 어, 좋아. 나 오늘 밤만 여자할게. 그게 무슨... 여자하고 싶어. 그냥 여자. 그냥 보통 여자. 나 귤 좀 까줘. 입안이 너무 써. 키스 해봤어? 아니, 그게 뭐예요? 나의 입술과 켜니의 입술이 닿는 건데